전후 사진 이래가지고 다 올려야. 그렇게도 하셨는지 안 했었는지. 네. 그 요거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전후 해가지고 딱 준비돼요. 전후를 해야 결과치가 좋아지는 건지 나빠지는 건지. 하나 화면에 두 개 사진을 딱 올려가지고 네. 그래 하더라고요. 그렇죠. 예. 다 나와 있는데 못해가지고 가르쳐줘도 못해. 그렇지. 가르쳐줄까 보면 한 번씩 하다 보면 늘겠죠. 예. 첫수를 가르칠 수 없고. 예.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그지. 그렇지. 그리고 또 시도해보는 게 중요해요. 또 요즘에는 초등학생부터 다 하니까. 그렇죠. 그 이제 초등학생들도 요즘에 다 하니까에 네. 우리 딸도 이제 결혼할 남자친구랑 요번 달부터 이제 그걸 배운대요. 댄스를 배우고 간대요.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처음부터 배우는 거 둘 다 뭉치니까 배우는 거 이제 그 배우 뭉치도 가능하다는 다, 거. 다 이제 계속 배워가는 과정을 이제 올리겠다 그러더라고요. 그 자기 형님 결혼하신 분 결혼했는데 이제 그 여자분이 네일 아트 있잖아요. 네. 네일 아트 그거 하면서 네일 아트 샵을 하거든요. 예. 그거 하는데 그거 컬러 진단 하는 거 그걸 자격증을 땄거든요. 그래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 그걸 이제 올릴 거라고 하더라고.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든 정보는 그럼 유튜브를 통해서. 요즘엔 TV 잘 안 보고 다 유튜브로. 이런 미디어들이 전문가들이 많으니까. 남들 다 하니까 이제. 진짜 아무 관심 없던 사람들도 다 하는 거.
골프 한번 하고 보내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